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짠, 포켓몬 리멘트 준비했는데요. 따끈따끈한 신상 리멘트로 준비해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나온 시리즈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로 발매가 됐기 때문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저도 들고 왔습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일단 이번 포켓몬 리스 컬렉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리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건데, 보통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리스를 생각할 텐데 다양한 계절을 담아 와서 리스 형태로 나온 겁니다. 이거를 홀 케이스로 들고 왔습니다. 풀박스로 들고 왔고요. 이거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하나씩 열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매는 국내 덴덴레이블이라는 취급처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쯤에 이렇게 잘 놔두고 하나씩 개봉을 해봅시다. 짠, 박스 아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맨 앞에 여기 보면 파트리스랑 대장님이 보이죠? 왼쪽에 1,2,3, 오른쪽에 4,5,6. 가격은 900엔, 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피규어입니다. 1번 박스부터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와, 구성품이 다양하죠? 와, 리스 너무 예쁜데? 번째는 1번 파치리스와 대장님이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좀 마음에 드는 게 도색이 깔끔한 것 같거든요? 아주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구성품을 보시면 이 리스 거리가 이 시리즈의 최대 특징입니다. 이렇게 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짜잔, 이렇게 해바라기와 무슨 꽃인지 모를 꽃들이 대나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리본이랑 함께 리스 형태로 나와서 이렇게 예쁘게 꾸밈 장식이 있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걸어주면 되는 느낌입니다. 되게 신박하죠? 이런 피규어가 없었는데 아주 신선한 시도고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장식하기 진짜 좋을 것 같고, 파츠를 어떻게 달아줘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렇게 피카츄를 여기 돌게 꽂고 리본이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너무 예쁜데? 피카츄만 달았는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피카츄가 도색이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어요. 피카츄가 조금 눈이 웃는 눈이라 그게 따라서 간다해 보일 수도 있지만, 파트리스는 먼저 보면 이렇게 눈 한쪽을 이렇게 윙크하고 있는 모습이죠? 파트리스 꽂는 부분이 살짝 헐겁긴 한데 이 정도로 딱 꽂아주면 됩니다. 뭐 별로 움직일 일이 없으니까, 사실 가지고 도는 장난감이 아니고 장식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꽂아주면 짜잔! 첫 번째 피카츄와 파치리스 완성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와, 진짜 예쁘다, 그죠? 이게 나머지 6개 더 나올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우리 나머지 빨리 열어봅시다. 첫 번째 피카츄와 파치리스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어볼게요. 조금 더 묵직한데, 이 피규어들이 여기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다 보니까 굳이 같이 동봉되어 있는 받침대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데다 걸 수가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피규어가 좀 입체적으로 생겼다 보니까 파치리스 꼬리가 이만큼 뒤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걸 때 뒤에 좀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동봉된 받침대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긴 하겠죠? 두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뿡. 짜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에브이와 블랙키가 나왔습니다. 리멘트 시리즈에 하나 걸러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최다 출연이 얘네인 것 같아요. 피카츄를 제외하고는 뮤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얘네가 최다 출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와, 진짜 예쁘다. 짜잔, 리스가 메인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핑크색 장미가 이렇게 달려있고, 흰 꽃이 뭔지 잘 모르겠어, 꽃을 잘 몰라서. 그리고 리본이 저렇게 예쁘게 돼 있는데 진짜 예쁘다.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블랙키 이렇게 딱 꽂아주면 되고, 블랙키 벌써 너무 예쁜데? 그리고 에브이 눈 도색이 살짝 아쉽습니다. 여기 눈이 살짝 울고 있는 느낌인데, 아, 도색 미스 진짜. 언제쯤 도색 미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짜잔, 이렇게 두 번째 에브이와 블랙키를 리스에 달아봤습니다. 진짜 컨셉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에브이랑 블랙키가 리스 위에 사뿐히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와, 이런 아이디어 진짜 누가 냈지? 너무 칭찬해. 짜잔, 그럼 두 번째 에브이랑 블랙키 완성했는데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고요. 측면에서 보면 뭐 이런 느낌. 뒤에 리스 거리가 팔레트라고 해야 되나? 백색이라서 또 정말 잘 어울리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장식할 때 이렇게 옆에다가 이어서 장식을 하면 뭔가 쭈루룩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장식을 해놔도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잘 냈다. 2022년에도 리멘트 시리즈의 질주는 멈추지 않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열어볼게요. 세 번째 박스는 이겁니다. 하나, 둘. 짜잔. 세 번째는 지라치가 나왔습니다. 환상의 포켓몬이죠. 지라치가 나왔는데, 와, 지라치도 너무 예쁜 리스랑 별이 이렇게 테마에 맞게 하나 같이 들어 나왔어요. 짠! 구성품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고요. 첫 번째 보면 지라치. 지라치가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약간 날아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고리가 하나 이렇게 살짝 달려있어요. 이 고리에다가 리스를 거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리스 보시면 메인이죠. 리스는 짜잔! 이렇게 푸른 계열로 장식을 했고 여기 흰색 아주 큰 꽃이 메인인 것 같고요. 지라치 컨셉으로 별 모양 장식물이 하나 달려있고 도트가 박힌 리본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꽃이 정말 예쁘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고리가 숨어있죠. 이 고리에다가 지라치를 달아주는 모습인가 봐요. 이렇게 고리에 달면 지라치가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으로 달려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예쁘죠. 이렇게 지라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또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 예쁜 피규어네요. 이것도 한번 걸어볼까? 리스에 걸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 정도. 측면에서는 이런 느낌. 반대쪽에서는 이런 느낌. 이쪽에서 보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그래서 밤하늘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예쁜 지라치 리스 피규어가 등장했습니다. 세 번째 지라치였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열어볼게요. 네 번째는 이 안쪽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피규어. 하나, 둘, 셋. 짜잔. 어? 피규어가, 어? 아, 이렇게 뮤가 얘는 블리스터 안에 따로 들어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엄청 길게 쭉 뻗어있는 형태라 뮤는 이렇게 따로 들었네요. 오, 파손을 생각해서 신경 쓴 모습이죠. 이런 거 아주 좋습니다. 리멘트에 블리스터 표상이 들어있다니. 리스와 받침대 뮤. 이렇게 들어있는데 받침대와 똑같으니까 리스를 한번 보면 이렇게 오 노란빛과 주황색이 많이 쓰였고 꽃들이 화사한 전반적으로 화사하네요. 디테일이 막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진 않고 색감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한 포장으로 들어있는 뮤. 이 뮤가 이렇게 꼬리가 길게 쭉 늘려져 있는 모습이라 파손이 될까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아주 좋네요. 뮤 도색도 귀엽고 뮤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질리는 감이 있기는 해요. 확실히. 그러면은 뮤는 어떻게 다느냐. 여기 보면은 이 리본 안쪽에 이렇게 있거든요. 짜잔! 이런 식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렇게 리본을 제끼고 이렇게 꽂아주면 또 생각보다 쉽게 장착이 되네요. 뮤가 크기도 작고 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느낌이라서 이 리스는 살짝 비어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짠! 이런 모습입니다. 정면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측면에서 보는 게 제일 예쁘겠죠? 뮤가 이렇게 살짝 쳐다보는 모습이고 반대편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우리 네 번째 뮤까지 함께 봤습니다. 다섯 번째 열어볼게요. 다섯 번째는 이거. 아, 뮤가 6번이었는데 이건 되게 무거운데요?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지 한번 열어봅시다. 하나, 둘, 셋. 짜잔. 다섯 번째는 리스 크기가 묵직한 것 같은데 짠 이렇게 부스터가 나왔습니다. 부스터 EVZ 시리즈가 하나가 더 나왔죠. 리스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파격 도성으로 EVZ가 3개나 나온 건지 워낙 뭐 EVZ가 잘 팔리기도 하지만 짜잔 이렇게 다섯 번째는 부스터입니다. 부스터가 예뻐서 봐줄 수는 있지만 EVZ 시리즈에 이렇게 3개나 된다? 2탄을 내서 거기다 녹였을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다양한 포켓몬 라인업이 보고 싶긴 해요. 다양한 포켓몬 좀 내줘 주세요. 제발. 잘 팔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겠지만 부스터 먼저 보시면 이렇게 와 부스터가 방금 전에 욕했지만 귀엽습니다. 예쁘고 예뻐서 뭐 선택했겠죠. 그리고 짠 이 리스가 진짜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리스 같죠? 이렇게 금색 포장 느낌의 리본이랑 사철나무 잎 같은 거 달려있고 그리고 이거 자주 보이죠?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리스에 잘 달려있는 꽃인데 무슨 꽃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겨울 느낌이 나는 리스와 부스터가 나왔는데 부스터는 여기에다가 딱 꽂아주면 너무 예쁜데? 욕을 했지만 예쁜 건 인정을 해야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뾱하고 리스에서 뛰쳐나오는 느낌이고 와 진짜 이 입체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움이네. 이렇게 완성을 해봤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 정도 느낌이고 측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 반대편에서 보면 이 정도 느낌. 계절에 뭐라고 부제가 붙어있던 것 같은데 겨울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부스터까지 함께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피규어 열어봐야겠죠. 마지막은 짠, 가볍습니다. 마지막 피규어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마지막은 리스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트라이앵글 모양인데 호박도 달려있고 귀여운 호박이랑 불켜미가 함께 나왔네요. 이거는 딱 봐도 가을 계절을 노린 거겠죠? 가을 계절 중에서도 가을에 가장 유명한 축제 할로윈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짠, 이렇게 보면 호박이랑 불켜미 그리고 이렇게 생긴 특이하게 생긴 리스랑 이런 호박 장식도 같이 나왔는데요. 이거를 같이 다는 거겠죠? 이렇게 딱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호박 장식이 달린 리스고 여기에 우리 펌킨인이랑 이렇게 그리고 불켜미, 제가 불켜미 좋아하는데 불켜미 같이 나와서 와 뭐야? 리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고 느낌이 진짜 할로윈 느낌이 물씬 나죠. 되게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되게 화려하고 진짜 피규어가 그냥 대충 만든 피규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소장하고 싶은 그런 느낌. 고스트 타입 좋아하면 이 피규어 진짜 가지고 싶을 것 같아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 측면 반대편은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6개 다 열어봤으니까 한번 빨리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이벤트 포켓몬 리스 컬렉션 시리즈 신상 피규어 같이 열어봤는데요. 6가지 라인업에 정말 너무 예쁘고 이런 컨셉 좋아하시면 필구해야 할 피규어가 또 늘었습니다. 이벤트가 컨셉이 갈수록 발전을 해서 진짜 나올 때마다 안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 예쁘게 내줘서 어쩔 수 없이 또 사게 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구해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고 저처럼 많은 포켓몬을 좋아하고 그냥 피규어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풀박스로 가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귀여운 연구, 더 재밌는 연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